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준비했던 사경 에디션 로퍼 블로퍼 더비슈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퍼랑 블로퍼가 정말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류학과를 나온 만큼 소재부터 가격까지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요. SS 시즌에 활용하기 좋을 로퍼와 블로퍼 그리고 더비슈즈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로퍼를 사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로퍼를 신으면 다리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로퍼를 신게 되면 발등이 노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다리 비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친룩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보통 남자 구두가 올드하고 아저씨 구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로퍼와 블로퍼는 젊은 느낌이 나는 섹시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제가 아무래도 키장남이다 보니까 키높이까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번 신발 제작은 브랜드 코앤크릿이랑 함께 협업을 해봤고요. 제가 직접 디자인 기획부터 이렇게 소재 기획까지 신경을 썼고 포토그래퍼와 모델까지 제 감성에 맞춰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덕분에 디자인이랑 소재 모두 제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대도 소재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니까요. 그럼 한번 리뷰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협업을 진행한 코앤크릿에 대해서 브랜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코앤크릿은 여러 수제화 브랜드 중에서 소재 퀄리티가 우수하면서 가성비가 괜찮은 브랜드인데요. 그동안 기본적인 디자인은 신경을 많이 썼었지만 대신 트렌디한 디자인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괜찮은 제품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디자인 기획 의도를 설명드리자면요. 2020년 컬렉션을 분석해봐도 여전히 남자 구두 중에서는 스퀘어토가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세미 스퀘어토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로퍼에 입문하시는 분들, 블로퍼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되지 않게 도전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먼저 투자를 받고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장점이라면 소비자들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의 제품을 득템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사는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예요. 단점이라면 펀딩 후 배송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꽤 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과 다른 허위 과장 광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제작한 제품들인 만큼 허위 과장 광고는 없을 거고요. 제품의 특장점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스퀘어토 새들 로퍼 킵 블랙입니다. 가격은 슈퍼 얼리버드로 진행을 했을 때 149,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얼리버드로 진행을 했을 경우 164,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세미어토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웰트 부분을 되게 간결하게 만들어서 미니멀한 느낌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장식 부분은 새들 디자인만 넣었는데요. 평소 페니 로퍼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디자인일 거예요. 페니 부분을 빼고 좀 더 미니멀한 감성을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스티치는 좀 디자인적인 감성을 넣어서 디자인을 넣어봤어요. 이 제품의 특장점으로는요, 이태리 킵스킨을 사용했어요. 콘체리아, 사브리나 회사에 이태리 킵스킨을 사용했습니다. 이태리 가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태리 가죽이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 다 같은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편의점 치킨이랑 네네 치킨이랑 퀄리티가 다른 것처럼요. 보통 일반적인 수제화 브랜드들은 이 가격대에서는 카우아이드를 사용하는데요. 킵스킨은 가죽 중에서도 중상급 가죽으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된 송아지의 가죽을 사용했어요.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카프스킨의 바로 밑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죽을 보시면 부드럽고 통기성이 우수해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공이 작고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40만원에서 50만원은 주셔야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구두의 퀄리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선정한 가죽 스와치인데요. 가장 부드럽고 모공이 작아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아웃솔은 다이너마이트 솔을 사용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수제화 브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밑창이죠.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 오는 날 미끄럽지도 않고 실용적인 아웃솔입니다. 굽을 보시면 3.5cm 아웃솔이 쓰였고요. 거기다가 1cm 인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 4.5cm의 키높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 같은 키장남 분들 굽 필수인 거 아시죠? 앞에서 디자인을 보시면 굽이 티가 나지 않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썼는데요. 신발을 보시면 앞에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뒷굽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됐어요. 물론 이런 깔창 때문에 착화감이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함이 어떻습니까? 높은 공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인솔 리뷰를 시작하자면 천연 라텍스에다가 에바폼을 적용해서 착용감이 매우 푹신한데요. 다만 구두가 푹신하다는 점 때문에 평소 딱딱한 구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이즈는 저는 평소 발볼에 맞춰서 250을 신는데 발볼이 좁으신 편이라면 정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255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발볼이 넓으신 편이라면 5mm 정도 업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퍼를 활용한 첫 번째 코디는 크림진과 블랙 셔츠를 활용해서 섹시한
섹시한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남자분들 이제 봄도 됐으니까 셔츠 입어야죠. 로퍼의 구부 테이퍼드 진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평소에 테이퍼드 핏 청바지나 슬랙스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본템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퍼를 활용한 두 번째 코디는 와이드 테이퍼드 슬랙스에 싱글 라이더 자켓을 배치해봤어요. 요즘 시프 바지가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봄이 된 만큼 크롭 기장의 바지도 다시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크롭 기장 바지에 로퍼만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없죠. 복사뼈를 시원하게 드러내면서 시원한 룩을 연출해보세요. 다음 리뷰할 제품은 스퀘어토 새들 블로퍼 킵 블랙입니다. 가격은 슈퍼 얼리버드로 진행을 했을 경우 13만 9천원이고요. 얼리버드로 진행을 했을 경우 15만 4천원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아까 로퍼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뒷부분을 슬리퍼처럼 없애서 뮬 타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블로퍼입니다. 이번에도 새들 장식으로만 포인트를 줘서 미니멀한 디자인을 뽑아냈고요. 그래서 평소 미니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코디 착장에서 블로퍼를 신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신발이 예쁘다고 빨리 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미 스퀘어토를 뽑아내서 미니멀한 감성을 좀 넣어봤고요. 사실 더비슈는 다른 브랜드들에서 스퀘어토 장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블로퍼와 로퍼는 아직까지는 다른 브랜드들에서 스퀘어토의 감성을 낸 브랜드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도 로퍼와 블로퍼는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굽은 3.5cm이고요. 인솔을 포함하면 4.5cm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창은 마찬가지로 다이너마이트 솔이 쓰였습니다. 블로퍼를 활용한 첫 번째 코디는 슬림핏 슬랙스와 카라티를 매치해서 깔끔 미니멀 룩을 연출해봤어요. 블로퍼는 뒤꿈치가 드러나는 만큼 섹시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다들 가지고 있는 검정 슬랙스에 티셔츠만 매치했는데도 깔끔한 느낌이 있죠. 이번 봄 여름에 유니크한 아이템인 블로퍼로 포인트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블로퍼를 활용한 두 번째 코디는 카라리스 자켓에 와이드 테이퍼드 슬랙스를 매치했어요. 이번에도 미니멀 룩으로 연출을 했는데 이번엔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블로퍼도 로퍼처럼 발목을 드러내야 예쁜 아이템인데요. 봄 코디가 아니더라도 여름에도 시원하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제품은 스퀘어토 더비슈 킵 블랙입니다. 가격은 슈퍼 얼리버드로 진행했을 경우 14만 9천원이고요. 얼리버드로 펀딩했을 경우 16만 4천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보이는 더비슈는 미니멀에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을 만들어봤어요. 앞코를 보시면 세미 스퀘어토로 날렵하고 섹시한 디자인을 뽑아냈고요. 신발 테두리에 있는 웰트 부분까지 최대한 간결하게 맞춰주면서 미니멀한 감성을 뽑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아웃솔은 35mm 굽이 있고 인솔로는 10mm 굽이 있어서 총 토탈 45mm의 굽이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 더비슈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어요. 더비슈를 활용한 첫 번째 코디는 올블랙을 활용한 셔츠 코디입니다. 크롭 기장 팬츠와 매치했던 로퍼 블로퍼와랑은 다르게 이번엔 시프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를 했어요. 더비슈는 확실히 시프 바지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신발이에요. 바로 두 번째 코디는 위에다가 글렌 체크 자켓을 더해봤어요. 봄이지만 깔끔하고 실패 없는 코디는 아무래도 무채색이죠. 트렌디한 핏을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프 세미 와이드 슬랙스와 더비슈를 매치하면 잘 어울린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코앤크릭과 협업해서 만든 이번 신발들의 장점은 첫 번째, 소재입니다. 이태리 킵스킨을 사용해서 이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없는 좋은 가죽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을 걸고 구두를 받고 나서 가죽 퀄리티에서는 다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가 가죽이랑은 차이가 나는 소재를 사용했어요. 구두는 가죽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키 높이입니다. 남성분들,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 사실 외출할 때 저는 굽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조금이라도 높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신 분들께 저는 이 신발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미 스퀘어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문자도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할 수 있으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뽑아내봤어요. 그리고 로퍼와 블로퍼는 아직까지 다른 브랜드에서 만나보기 힘든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와디즈를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딩을 한 순간부터 제품을 직접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슈퍼 얼리버드 같은 경우는 펀딩이 끝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예상이 되고요. 얼리버드 같은 경우는 4월 20일에서 24일 정도의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코앤크립 브랜드 측에게 시간은 좀 걸려도 좋으니까 최대한 완벽한 제품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제품을 늦게 받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 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놓을게요.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에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제품을 빨리 제작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빠르면 4월 1일에도 배송을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5개월 동안 제품을 기획해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진을 안 보고 최대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전달해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이번 시즌 좀 세련된 세미 스퀘어토의 로퍼, 블로퍼, 더비슈를 찾으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